죽음은 시작일 뿐이야. 죽음이 기다린다. 불쌍한 영혼들 같으니. 산자들 중에서도 유능한 녀석이 죽음은 있나 보군. 잘했다. 나를 수확하겠다고? 나는 벤시다. 영혼이 아니라! 벤시라고 24시간 내내 울부짖고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마라. 지금 당장 네 영혼을 거두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해보아라. 효율이 중요하다.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라. 한 매개체에 충분한 양의 영혼을 압축시킬 수 있다면 아주 질이 좋은 영혼이니 각별히 조심하게 다뤄라. 이 일은 아주 중대하다. 이 일은 아주 중대하다. 정신노동이라고 말했을 때만 하더라도 다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 어서 작업에 착수해라. 시간이 얼마 없다. 감미로운 비명이야. 정말 효율적인 하수인이군. 마음에 들어. 내 연구는 다른 이들보다 사뭇 고차원적일 것이야. 감당할 수 있겠니? 보다시피 이 하수인들은 자신의 영혼을 완고하게 부여잡고 있지. 이 많은 숨소리를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구나. 전부 없애버려! 생명이라니. 모두 없애라! 아주 유능한 인재들을 확보했지. 이제 저들의 영혼을 거두어라. 이걸로는 부족하다. 다시 시작해!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 이 영혼들은 아주 귀하다.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야. 저들의 눈에 비친 생기를 보니 등골이 오싹할 정도구나. 내게 등골이 아직 있었다면 말이지. 이걸 직업으로 삼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똑같아 보이지. 게으름 피우지 마라. 다시 시작해. 새로운 얼굴이군. 내 조수에게 가라. 준비를 도와줄 것이니. 훌륭하구나. 이 고집스러운 하수인들을 치워라!